김치, 콩나물국에 이거 트조에서 파는 삼겹살이야. 트조에서 파는 삼겹살. 아침부터 삼겹살. 남편이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있어요. 고마워. 아니 뭐 기본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 가. 아니 엘리베이터 타는 거 보고 가자. 가. 잘 보고 갈게. 그래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끝나고 연락해. 뭐 궁금하다 무슨 얘기든지. 가. 하이. 잘 먹겠습니다. 밥 먹고 하세요. 네. 좋아. 고마워. 축하해요. 고마워. 잘 먹을게. 잘 먹을게. 맛있어 보인다. 생일 축하해. 늦었지만. 오늘 떡 공급시킨 게 무지개떡이랑 시루떡. 아, 저게 시루떡이고. 꿀떡. 어, 10불 터진다. 안 돼. 40불 가까이 보낸 것 같은데? 30 몇 불인가? 보스턴에서는 떡도 공동 구매해서 먹습니다. 근데 이걸 뜯으면. 오늘 저희 테니스 치고 피자 파티가 있어서 과자랑 먹을 것도 좀 샀어요. 이건 저희가 먹으려고 떡 공구한 거고. 아까 피자랑 맥주 먹을 예정입니다. 나는 이 무지개떡이 너무 먹고 싶었어. 시루떡하고. 맛있어? 확실히 맛있지. 떡 오랜만에 먹지. 쫄깃쫄깃하네. 그치? 맛있다, 꿀떡. 보여줘, 떡. 꿀떡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떡 먹기도 힘들어. 그럼. 앉아요, 앉아요. 먹자, 잘 먹겠습니다. 해장하세요. 짠, 정말 오랜만에 만나 바구니입니다. 또 입덧이 갑자기 또 좀 생겨가지고 토를 좀 요즘에 많이 다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근데 안 챙겨 먹을 수는 없고 남편도 먹고 해야 되니까 만나 바구니를 다시 시켰습니다. 무듬 생선구이 스페셜, 삼박 스테이크 야채, 대패 삼겹 숙주볶음, 순살 간장 찜닭, 대구살 생선전도 시켰어요. 설렁탕이랑 소고기 육개장 국 이렇게. 이거 많다 이번에. 이거 내가 끌게. 하버드 기숙사. 이거는 한국에서 갖고 온 건데 한두 번밖에 안 쓴. 애기 커지면 못 한다고. 애가 커서. 이게 뭔가 안 맞아. 여기 조금. 이게 뭔가 목을 계속 들라고 했었거든요. 이건 여기 안 쳐서.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뭐 오늘. 지인분이 챙겨주신 물건입니다. 점점 집이 엄청 꽉 차고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득템할요. 46인 소고기장 넣고 저는 지금 아침을 먹고 토를 한바탕 하고 그리고 기력이 떨어져서 누워있어요.
이렇게 32주가 지나면서 다시 또 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 거의 이런 꼴로 지금 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뭉침도 심하고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 자궁이 커지면서 위를 자극해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던가 여지없이 저도 막달 입덧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기가 배에 있을 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위 트러블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냥 체력적으로 아기 막 울어도 되고 힘들어도 되니까 홀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중고거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물어넣는 것들입니다. 아, 이거를 무료로. 여기도 돼 있고, 꽉 찼어요. 저희 집에 전신 거울이 없었는데, 이렇게 문에다 걸어놓을 수 있는 길다란 거울이 있어서. 와, 넓게 이렇게 많으면 어떡해? 이건 뭘까? 넓게 엄청 많아. 그렇게 되면 이제 10분이면 골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 오랫동안 봐야지 애기를. 짠, 이게 또 만들었어요. 미카 손이 점점 커지고 있어. 난리야. 애기 용품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거의 너무 더럽다. 베이비 레지스트리가 뭔가요? 베이비 레지스트리는 아마존이 우리나라 쿠팡하고 비슷한 그 미국에서 제일 큰 온라인 쇼핑몰인데 임신 그 예정일 두 달 전 맞나? 몰라.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이제 레지스트리 등록을 해놓으면 애기 용품을 15% 20%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00불까지 구매하면은 15% 할인이 돼요. 그러고 맥시멈 뭐 300불 세이빙? 할인이 300불. 근데 좀 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또 웰컴 박스도 주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샘플 같은 거. 여기는 베이비 샤워 이런 게 이런 파티 문화가 좀 잘 되어 있는데 이제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지스트리 보내줘 하면은 거기서 제가 필요한 걸 이렇게 담아놓으면 여기서 이제 금액대 맞춰가지고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런 걸로 선물로 보내주기도 하고 뭐 파티할 때 이거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웰컴박스에 뭐 여러 가지 진짜 생각보다 유용한 이게 웰컴박스 이런 뭐 애기 세제 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한국에서 요즘에 아기가 생기면 여러 가지 혜택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아기 신생아 관련된 교육도 좀 있다고 해서 또 찾아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좀
멘토링이나 이런 부모들, 신생아들 키우는 부모들 연계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또 더 주시는구나. 아이고, 뭘 짐을 또 이렇게 많이 주셨어? 베개랑 베개. 아, 베개. 베개랑 책, 애들 책꽂이. 아, 책이랑 이런 거? 예, 애들 책꽂이야. 그런 거 있으면 애기 수납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잘 갖고 왔다. 공짜로, 그지? 애들 책도 챙겨주셔가지고 책도 이렇게 얻어갖고 이거 꽉 차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찍어. 오늘 받아온 되게 두껍지? 거의 소아과 의사. 아니 이게 짠! 이거는 무료로 오셨어. 아니 이게 다들 마음씨가 그거야. 감사하지. 어? 마음씨가 넓어. 아, 모자도 있어. 모자 펴봐. 어 귀여워. 봐주고. 아 이게 이상된 거는 나중에 읽고 파란색은 발달 일반적인 맞아 읽고. 일반적인 것부터 육아라고 써있는 것부터 읽으랬어. 뒤에는 그냥 저희가 침대가 저 혼자 자기도 이제 너무 막 벅차가지고 남편과 수면 분리를 하기로 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나는 남편과 따로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아침 식사는 함박스테이크랑 김치찌개. 이거는 만나바구니 정보조리 있고 제가 만들었어요. 밥 먹고 산책할 겸 중고거래 하러 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한 거 짠. 아 이게 자연분만 하면 여기 이 회음부가 아파서 여기가 뭔가 그 방석 깔고 앉아. 아이 싫어. 아 그 출산하고 나선가? 먼저 세탁기 청소를 깨끗하게 좀 하고 그리고 애기 빨래 세제로 이제 빨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 미카 전용 세제. 네, 애기 빨래 세제예요. 오늘 집에 손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어서 세팅을 하고 청소를 한번 쫙 했습니다. 고마워. 아니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큰 거를 줬어요. 아 근데 너무 상표 나와서 이거 좀. 아 그래? 아니. 아 근데 진짜 고마워. 와우. 가방은 따로. 산후조리 할 때 키트 이런 거. 아 진짜? 네. 진짜 필요한 거네. 여기서 못하니까 산후조리를. 이게 애기가 아니라 한 가지 엄마 거야. 오. 괜찮아. 뭐부터 먹어볼까요? 글쎄. 짠. 이제 애기 낳기 거의 전 아니야? 마지막. 그치? 오늘은 남편이랑 애기 옷이랑 손수건을 빨아보려고 합니다. 헷갈려서 저희가 또 공부를 했는데 이게 베넷 하의가 없는 이 저고리형 단추로 이렇게 풀었다 뺄 수 있는 게 베넷 저고리. 이건 뭐지? 이거는 베넷 수투. 이렇게 저고리식으로 해서 베넷 저고리에 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목으로 옷을 넣는 바디수트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바디수트 옷이 진짜 많네요. 이거는 스와드럽인데 아기가 모로 반사 때문에
입히는 거라고 합니다. 스와들 미가 또 있는데, 스와들 미는 차렷 자세를 유지해 주는 건데 저희는 없고, 이거는 여기 팔 부분이 뚫린 거라서 나중에 얘가 좀 크면 입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눌러주면 틈을 벌려주고 당기면 분해가 되네. 이거 한번 쫙 깨끗하게 아기 세제로 닦자. 남편이 세탁기 청소하는 동안 저는 옷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닦았어? 여기 여기? 아 검사해봐. 여기도 싹 닦아야 돼가지고. 어때? 오, 싹 닦았네. 오케이 오케이. 먼저 아기 빨래부터 돌릴 생각입니다. 이 입던 거 물려받은 거라. 그다음 꾹 누르면 돼. 꾹 누르고 한 번씩 닦아주고. 이제 우리 빨래도 아기 세제로 해야 돼. 우리 빨래? 아 오케이 오케이. 따뜻한 물 해서. 콜드워시로 해? 아 콜드워시로 하자. 어 콜드워시. 실감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 우와 쫙 했네요. 오늘은 아기 빨래 말른 거 정리를 다 해서 놓고 받으면 손수건들 괜찮은 것들 골라가지고 손수건 빨래를 할 예정입니다. 고장의 워시피 돈을 나왔는데 뭐라고 돼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전쟁을 한 손수건 빨아서 압축팩에 넣어서 넣어놨고요. 이거는 머리띠랑 모자 이렇게 넣습니다. 웰컴 박스를 줘가지고 보이는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짠! 아마존 레지스트리에서 온 것들입니다. 근데 멀티 유즈네. 봐. 아. 스머들 플레이매트. 틴셀 크림이랑 샘플이 온 것 같습니다. 모유 저장 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기 옷. 짠! 이거는 아기 세제입니다. 아니 뭘 찍어? 근데 여기가 좀 얕아가지고 걱정이네. 뭐 하나 또 여기다 놓으면 있긴 있어야 돼. 아니, 엄청 가벼워. 우와, 오늘은 매운탕이랑 스시, 오빠 스시에서 스시를 시켜서 고생했다. 다 미카 덕이다. 야, 밥 다 먹었는데도 여기 들어가네.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거 먹고 초콜릿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나 원래 그런 거 1도 안 먹었는데. 어제 설사 시작할 때부터 이게 근데 주기적으로 아픈 건 아니고 몇 시부터 시간이요? 지금 저희는 와이프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서 급하게 출산하는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한번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왔다 왔습니다. 지금 아기 태동 검사는 끝났는데 다행히 아기 움직임은 문제 없고 정상적이라고 하네요. 이제 자궁 수축 검사하는 기계를 가지러 간호사님이 가셨고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을 조여 아래로 지그시 끌어내려요. 먹장! 우와! 미디엄으로 주세요. 네, 그리고 간장 마늘 족발 이렇게 예? 두 개 주세요. 맛있을 거 먹어? 소주 땡기네. 한 잔해. 아유, 소주. 와, 이렇게 큰 빵집을 막 기다렸어. 짠. 차를 갑시다. 후식으로 공차를 먹읍시다. 여러분들 천천히 먹어라.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름 정한 게 다섯 개였잖아. 박재나, 박지아, 시아. 박시아, 박설인, 박루시. 우리 집도 지아가 괜찮다고. 통화해봤어? 아니 아까 카톡했는데. 아까 카톡했어. 응, 지아 이름 이쁘다고. 박재나에서 박지아로 이름을 바꾸겠네. 예쁘다. 예뻐. 아이고. 이런 게 있네요. 수리맛. 젖병 거리대. 이렇게 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젖병 꽂고 밑에 필요한 거 쪽쪽이나 이런 거 넣고 쪽쪽이. 짠 베이비 캠입니다. 베이비캠은 잘 쓸 것 같아요. 이게 잘 때도 그렇고. 짠! 이거는 비판텐 크림인데 이게 아기 발진이나 이런 크림으로 되게 유명하고 또 이제 산후조리할 때. 좋네. 엄지손가락 괜찮네. 엄지손가락 넣었다. 여기서 놀 자리도 없고 해가지고 이 기저귀 가리대 아마존에서 제일 평 좋고 제일 괜찮다고 하는 걸로 샀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거 완전 방수라서 좋다. 여기 짠! 이것도 은근히 유용하다고 해서 샀습니다. 먼치킨에서 나와서 여기서 한 장씩 이렇게 뽑아서 쓰는. 짠! 이것도 이게 누르면 자동으로 실링이 되는 거야? 오. 여기다 쏙. 아 진짜. 우리 지금 그 플레이데이트 할 수 있는 시원하게. 짜잔. Then we have the American and the classic fries. Is there anything else that I can bring? 한 번은 소리 질렀어. 아 진짜 우리가 지금 많이 상했죠? 잘 잘렸나요? 일단은 와 이렇게 묶으면 되니까 많이 잘랐어 일단은. 들어오면 괜찮아요. 빨리 들어와. 강영!
오늘이 36주 이제 5일차 됐고 이제 이틀 후면 정기 출산이라고 하고 아기 심장이 137, 머리도 다 이제 골반 쪽으로 잘 내려와 있고 또 혈압이랑 이런 게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진짜 나올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우와, 아기 크립이 들어왔어요. 오, 포장 상태가 좋습니다. 생각보다 클 것 같아. 클 것 같아. 아기 크립 침대 매트리스 이거 까는 거 덮는 거 같고요. 이거는 다 써가지고 샀고, 이거는 이제 산모 안심패드. 아기 낳고 나면 오로 같은 게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쓴 샴푸랑 린스 샀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이름이 생겼으니 이 밑에 이름을 쓸 거예요. 완성. 13일 완성. 배치는 주말에 하고 떡볶이도 시키고 또 시켰어요. 이거 움직여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 기저귀 가리대, 쓰레기통, 트롤리, 여기. 이거 약간 수유등 같이 쓰면 되고. 그래서 수유하고 파도 바꿨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엉망이에요. TV는 안쪽에 넣어놨고 결국은 이 높은 침대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짐을 놔둘 데가 없어서. 이제 집에 엄마랑 동생이 올 예정이라 큰 이제 에어매트리스 놔야 돼가지고. 도착한 택배들입니다. 진공이 엄청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진짜 유용하대. 예, 은근히 유용하다고 하더라. 캔슬에 완성. 애기 자고 있는 거야 지금 둘이? 철벽이 해줬어. 제 남자친구. 나는 좀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빨리 나올까 늦게 나올까 모르겠어. 자연분만으로 나올까 제왕절개를 할까 유도분만을 할까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 그치? 아무것도 없지. 삼선 짜장면 간풍기. 병을 분리해서 씻어줄 거예요. 이렇게 싹 이거 마르면 이제 UV 여기 소독기에 넣자. 살짝하고 있더라고. 우리 지아가 먹는 거야. 짠. 아, 오늘 너무 이쁘다 여기. 이제 19일 남았어요. 왜 울었어? 어? 왜 울었어? 애기랑 지아랑 나랑 하트 투 하트 하는 거를 상상했는데 뭐 되게 감동적이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실전 육아를 하면서도 이렇게 감동적이고 눈물을 흘릴 감성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네. 이제 아기 낳기 전 마지막 머리 자르는 거겠구나. 네, 네. 몇 미리 들어요? 12mm 주세요.
근데 지아야 내일 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너 지금? 빨리 나와라. 벌써부터.